왕양명 선생의 몇 백년 전에 그 외침이 귀한 겁니다. 양심이 답이다. 치양지. 모든 학문은 딱 이 세 글자면 우리 유학이, 유학의 모든 학문은 이 세 글자면 끝이다. 치양지. 양심을 구현하라. 어떤 경우에도 양심을 구현하라. 양심을 구현하는 게 불교의 육바라밀이죠. 불교에서는 양심을 보리심이라고 그러죠. 보리심을 구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불교적으로 하면 치보리심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불심, 진심, 일심을 구현하라. 그러면 보세요. 우리 양심에 들어있는 속성이 뭡니까? 사랑, 정의, 예절, 지혜, 성실. 그러니까 밖으로 남을 나처럼 사랑 안 할 도리가 없고, 양심을 구현하려면, 양심을 구현하려면 나와 나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불의로운 일을 하면 안 되고, 정의로운 일만 해야 되고, 그리고 항상 상황을 수용하고 상황의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예절을 갖춰야 되니까 항상 자명한 판단할 줄 알아야 되고, 지혜, 성실, 항상 어떤 난관이 와도 양심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럼 요 덕목을 구현해 주면 돼요. 이게 육바라밀이죠. 불교에서는. 유교에서는 이게 사단의 확충이죠. 양심의 확충이죠. 이게 종교를 초월해서 똑같아요. 이 얘기를 어제 동국대 스님들한테 해드리니까 좀 충격 먹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불교랑 유교가 하나고 동학 오물교까지 제가 꺼내서 막 갖다 붙여드렸더니 불교 좀 배우겠다고 이제 갓 출가하신 분들한테 제가 너무 테러를 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예, 아무튼 그렇게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아, 여러분들은 늘 듣던 얘기죠. 그래도 좀 새로우실 거예요. 스님을 대상으로 하니까 좀 용어나 이런 게 또 새롭게 나간 게 있어서 자 한번 볼게요. 이제 재밌는 얘기들 좀 나옵니다. 좀 약간 이제 좀 더 철학적인 입장들이 나와요. 양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편집을 드리거든요. 지금 이게 왕양명 전승록 상권은 문답인데요. 상권은 제가 별도로 예전부터 유튜브에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이건 중권을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읽어드린 건 중권은 좀 글이 길어요. 그래서 중권을 읽어드린 거. 학원, 상권과 학원은 글이 짧아요. 그냥 문답이에요. 어떤 제자들이 기록한 문답들이고요. 중권은 편직을 드려요. 제자랑 주고받은 편직을. 아니면 어떤 학문적 라이벌하고 주고받은 편직을. 그래서 좀 깁니다. 그래서 긴데 제가 그냥 요점만 취한 부분이 있어요. 주도통에게 답한 글에서는 요점만 취해봤어요. 앞에 글은 전문을 다 읽었을 때 감동적이라 비교적 좀 긴 분량을 읽어드렸고 그것도 좀 단 읽어드린 건 아닙니다. 편집을 해서 좀 자른 거고 이 글은 이제 편집을 중에 어느 한 부분만 취해봤어요. 한번 보시죠. 마음의 본체는 천리이니 자 여기 그림 그려져 있죠. 우리 마음의 본체는 천리 인위의지 신의 마음 양지이니 천리는 단지 하나일 뿐이다. 다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염려하랴.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양심한테 모든 걸 맡기고 양심이 자명하다고 하면 하고 양심이 찜찜하다고 하면 하지 마세요. 왕양명 선생은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양심이 좋아하면 선이요 양심이 싫다고 하면 악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양심이 원하는 건 반드시 하라. 그래서 양심이 무엇 다시 애고가 왜 꼼수를 부리느냐 이거예요. 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염려하느냐. 혹시 나한테 뭐 잘못될까 아니면 혹시 나한테 뭔가 이득 있을까 봐 자꾸 애고가 머리를 굴리고 있습니다. 통박을 굴리고 있어요. 그런 짓 하지 말아요. 이게 원래 주역에 나온 말입니다. 하사하려. 도대체 뭔 생각 뭔 고민하느냐. 천리는 하나다. 양심의 길만 따라라 이겁니다. 자 다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염려하리요. 천리는 원래 스스로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으며 천리는 요동하지 않아요. 시공을 초월해 있는 자리니까. 그러면서 또 스스로 감응하여 마침내 현상계를 다 진리대로 경영해 놔요. 초월에 있는 측면에서는 고요함이고 또 현상계를 이 진리대로 질서대로 경영하는 것은 통하는 겁니다. 현상계의 어떤 그 신통을 부려요. 자 이게 천리입니다. 그래서 배우는 이가 힘써 공부하더라도 오직 그 본래의 본체 양심의 본체 그리고 작용 양심의 작용을 회복할 뿐이지 그냥 그 양심짜리 다시 복원해서 쓸 뿐이지 사사로운 뜻으로 꼼수로 안배하고 머리 굴리고 사색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려놓으세요. 편하게 사세요. 그냥 마음을 모든 걸 내려놓고 순수하게 먹었을 때 자명한 거는 하고요. 찜찜한 건 하지 마라.
양심의 소리만 따르라. 양심은 왜냐? 양심은 본래 시공을 초월해서 고요하되 선악에 있어서 자명하게 통한다는 거예요. 이건 자명해. 이건 찜찜해. 귀신같이 딱 그 통해서 감흥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것만 따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정명도 선생이 이렇게 말했다. 군자의 학문은 확 트이고 크게 공정하여. 보세요. 양심의 본체를 설명하는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자, 한문으로도 제가 써드릴게요. 여기 밑에 한자 있죠. 확연대공. 이게 유명한데요. 확 트였다는 겁니다. 장성에 가면 피람서원이라고 김인우 선생 서원 그 누각 이름이 확연누각 그래요. 확 트였다. 이게요. 양심에 순수해야만 확 트이지 욕심이 끼면 막힌 거예요. 확 트였다. 거칠 게 없다. 막히는 게 하나도 없다. 확연대공 양심이 그래요. 양심은요. 확 트여서 조금도 막힘이 없이 크게 공정해요. 사심이 하나도 없죠. 이게 양심의 본체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돌아가시려면 여러분 모른다 하고 일체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에고적인 거, 이기적인 거, 꼼수 다 내려놓고 자연과 하나가 되셔야 그 순수한 마음이 나옵니다. 확연대공. 그 다음 항상 공부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양면이 있죠. 밖으로 어떻게 움직여요? 물레수능. 그러다가 이게 올레자입니다. 사물이 나한테 닥치면, 사물이 나한테 다가오면, 예, 순리대로 대응할 뿐이다. 뭐예요? 자명하면 하고 찜찜하면 하지 마라. 자, 여러분 이렇게 사실 수 있겠어요? 이게 정명도 선생의 경지예요. 마음이 항상 꼼수 안 부리고 사심 안 부리니까 확 트여서 텅 비어서 공정한 마음을 갖고 있다가 어떤 일이 닥치면 순리대로 양심의 뜻대로 처리해버리면 끝이라는 거예요. 처리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확연대공으로 돌아와서 탁 트인 마음. 자명하고 당당하고 광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죠. 이게 양심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정명도 선생의 이 가르침을 왕영 선생이 되게 존중하는 겁니다. 모든 유학자가 다 좋아했어요. 이 말은. 주자도 이 말을 존중했고 정명도 선생이 그 주자 이 그 아까 한나라 유학이 말아먹고요. 다시 송나라 때 성리학이 등장했을 때 제일 고수입니다. 주자나 어떤 사람보다 정명도 선생이 제일 고수예요. 이 고수의 딱 한마디가 이거예요. 확연대공 물레수능. 마음이 항상 확 튀어 있어서 양심과 하나가 돼 있으면 불교의 업장이라고 하듯이 무지와 아집이 있더라도 양심만 따르다 보면 무지는 절로 물러가고 아직도 절로 줄어든다. 항상 확연대공하고 물레순응한 삶만 살아라. 양심 하나만 믿고 살아라. 이게 정명도 선생의 아주 간명한 가르침이었어요. 이게 그걸 주자가 또 복잡하게 이제 정밀하게 설명을 해줬는데 주자가 정밀하게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복잡한 학문에 다시 빠져들어가지고 다시 훈고사장 암송에 빠져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양 선생이 다시 주자학을 공격하면서 아니야 양심만 따라야 돼. 또 훈고니 글자 주석 내고 주자학도 결국 글자 주석 내고 또 주자학 글 다 외우고 과거 시험 그걸로 가서 보고 글 잘 짓고 또 다시 거기에 빠져들니까 이게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주자가 꼭 싫다는 것보다 주자학이 그런 폐단에 빠져드니까 왕양명 선생이 다시 치고 나와서 아니야 양심만이 답이야 복잡하게 만들지 마 상황을 사서상경 못 외운다고 성이 못 되는 거 아니야 양심만 따르면 성인이야 유지장을 다시 핀 거예요. 그래서 정명 선생 이 주장을 인용하면서 양심의 본체, 양심의 작용을 다 갖추면 자 이건 고요할 때, 이건 움직일 때 동정이려가 되죠. 움직이건 고요하건 항상 양심을 따르는 존재가 되죠. 만약 사사로운 뜻으로 안배하고 사색한다면 자 양심이 자명하다고 했는데 꼼수를 부려요. 그래도 혹시 이게 나한테 불리하지 않을까?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 이러다가 양심의 뜻을 안 따라버리게 되면 다 망치는 거죠. 안배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편견으로 이렇게 따지고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궁리하다 보면요. 잔꾀를 부리게 되고 이기심을 부리게 돼요. 무지랑 아집에 빠져버리는 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에고의 생각, 에고의 좁은 생각 가지고 자꾸 따지고 안배라는 건 이거예요. 안배는 진리랑 맞지 않은데 본인이 막 배치를 해보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게 더 본질이 아닐까 하고 멋대로 배치하는 걸 안배라고 하는데 지금 보통 안배하다는 거는 여러분 계획을 쫙 짜는 거죠. 그게 안배인데 보통 성리학자들이 안배 선비들이 안배할 때는 보통 에고가 꼼수로 자기 마음대로 배치하는 걸 말해요.
이니에이지만 하면 되는데 이니에이지 외에 자기가 괜히 뭐 여러 가지를 배치해요. 그래서 멋대로 진리를 꾸미는 것을 보통 안배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안배란 말은 보통 쓸 때는요, 유학자들은요, 에고가 사사로운 뜻으로 진리랑 다르게 별도로 본인이 꼼수를 부려서 계획을 짜는 거, 뭔가 배치를 하는 걸 안배라 그래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그 해례본 보시면 세종대왕이 한글 만들어 놓고 뭐라고 우기시냐면 이 어찌 사람의 안배로 나올 수 있으랴. 이건 우주의 질서에서 나왔네. 우주에서 우리가 한글을 이렇게 딱 이게 뽑아낸 거지 인간이 억지로 이렇게 머리 굴려서 나올 수 있는 글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게 최고 극찬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배해가지고는 다 망친다. 양심만 따라가라. 순수한 양심의 소리만 따라가야지. 우리가 흔히 통박 굴리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유리할까? 이렇게 하면 불리할까? 그런 짓 하지 마라. 그거는 잔꾀, 무지고, 아집, 이기심이다. 자, 이게 왜 이 말이 주역의 이 구절을 가지고 지금 얘기한 겁니다. 주역에 이런 말이 나와요. 뜻이 정해지지 않고 오고 감에 벗이 그대의 생각을 따른다. 말은 좀 어렵죠. 주역의 문장들이 예전 문장들이라 말이 요즘 말로는 매끄럽게 잘 안 나와요. 애초에. 근데 뜻을 풀어보면 이거죠. 점을 쳤는데 이게가 나오면 본인의 뜻이 정해지지 않아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벗들도 같이 휩쓸린다는 거예요. 거기에 무리가 휩쓸리게 같이 흔들리게 된다. 요동한다는 괴예요. 라고 말하면서 공자가 뭘 얘기하냐면요. 그래서 천하에 도대체 뭘 생각하고 뭘 염려하느냐. 쓸데없는 꼼수 부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이겁니다. 흔들리지 마라. 줏대없이. 천하가 하나에 귀의하면서도 길이 달리하고 천하에 결국 하나에 이르게 되면서도 백 가지로 염려하니 너가 백 가지로 염려하고 천하의 모든 길을 달려봤자 다양한 길을 걸어봤자 결국은 양심의 한 길을 걷고 있는 것뿐이다. 모습이 다양하지 결국은 양심 따르는 게 제일 본령이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공자님이.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질을 놓치고 천하의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염려하랴 요 말을 다시 하시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신명 하느님 자리를 잘 궁구하고 자 이것도 이거예요. 항상 예전 어른들은요 항상 이 본체와 작용을 얘기합니다. 본체와 작용. 또 이걸 우리나라 동학에서는 뭐라고 하죠? 동학 최순 선생이 주문 기억하세요? 이거 시 천주 조화 정. 자 이게 그러면 이게 본체고 이게 작용이 됩니다. 하늘님을 잘 안으로 모시고 밖으로 모든 이 하늘님이 일으키는 조화에 나도 같이 참가하겠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역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했어요? 궁구할 궁. 궁신. 하느님을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지화. 하늘님이 일으키는 조화를 다 꿰뚫어 안다. 밖으로는 아시겠죠? 하느님과 하나가 되고 밖으로는 하느님이 일으키는 현상계 수많은 음양의 조화에 나도 그거를 다 꿰뚫어 보고 거기에 참가한다는 거예요. 주역의 핵심 정신이 궁신지화예요. 주역을 왜 공부해요? 주역을 통해 하느님을 이해하고 하느님이 현상계를 어떻게 경영하는지를 꿰뚫어 보고 나도 같이 현상계에서 우주의 질서랑 발맞추어서 현상계를 살아가겠다는 거죠. 천리에 순응하면서 살아가겠다는 거죠. 정명도 선생도 마음이 하느님의 마음처럼 확연대공하게 먹고 살다가 현실에서 사물이 닥치면 일이 생기면 순리대로 하늘의 뜻대로 처리하겠다죠. 뭔가 다 통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게 그거를 왕양면 선생은 양지의 본체와 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냥 그것만 따르면 되지. 이게 본질이지. 도대체 뭘 고민하고 뭘 걱정하느냐 이거죠. 꼼수 부리지 마시라. 하느님만 따르라. 그게 제가 그걸 도와드리는 게 자명 찜찜이에요. 자명하면 하고 찜찜하면 하지 마세요. 늘 깨어있으면서 자, 늘 하느님과 함께 깨어있으면서 자명하면 하고 찜찜하면 하지 마세요. 그게 조화에 참가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게 주도통이라는 분한테 답한 글이에요. 시간이 남았기에 유건정에게 답하는 글을 맛만 볼 겁니다. 자, 유건정에게 답하는 글은 길어요. 지금 제가 그 중에 그 편지 글을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한테 여러분 공부에 도움될 만한 구절만 제가 뽑아서 읽어드릴 거예요. 앞으로 계속 지금 끝난 게 아니고 그 중에 제가 어젯밤에 한 두 대목만 뽑아서 번역해봤어요. 어젯밤에 제가 새벽 1시에 여유 부리다가요. 왕양명 뭐 그 전에 하던 교재면 충분하겠지 하고 어제 딱 봤다가 안 되겠다 해서 왜냐하면 역사적 얘기가 많아서 여러분들한테 철학적 얘기도 해드리고 싶은데 철학적 내용이 빈약해 보여서 급하게 이제 다음 나갈 진도였던 유건정 글에 한 두 대목 정도만 더 가져온 거예요. 같이 읽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봐보세요. 이거 여러분 공부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불교 공부하신 분들도 이게 아주 도움될 내용이에요. 왕양명 선생한테 이미 불교나 이런 불도 공부가 이미 다 체화됩니다. 왕양명 선생 이런 분들, 주자 이런 분들은요. 젊어서는 불도밖에 공부 안 했어요. 유학은 그냥 사서삼경 의례의 외는 거 외고 진짜 광적으로 빠져서 공부한 거는 불교랑 도교예요. 주자도 그렇고 왕양명도 그렇고. 그런데 둘 다 똑같은 게 그러다가 정신 차리고 나서 학문이 깊어지니까 유교로 전향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밖으로 볼 때는 선비였겠지만 안으로는 막 불도 책만 보다가 아 내가 이래서 유교를 해야겠구나 하고 제대로 유교를 확실히 이해하고 전향한 분들이 나중에. 그래서 그 주자 편지글을 보면 주의집 같은 걸 보면요. 주자가 이런 말이에요. 내가 젊었을 때 나의 배낭에는 불도책밖에 없었다. 한 10여 년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 10년씩 푹 빠져서 공부 어느 한 분야를 공부했다면 일가를 이뤘겠죠. 이런 천재들이.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학문적 성취가 있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전에 정명도 정의천 이 양반들도 불도에 심취했어요. 그래서 이 성리학자들은요. 다 일단 불도는 기본으로 합니다. 하고 거기서 불교에서 대승불교, 육바라밀을 택하듯이 제가 볼 땐 대승불교나 유학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양반들이 처음에는 소승적인 거 안 가리고 불도를 닦다가 아 대승이 귀하구나 하고 깨친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대승불교를 택한 게 아니라 이분들은 그냥 유교를 택한 것뿐이지 본질은 똑같아요. 불도를 통해 견성 같은 거 다 해놓고요. 반학도 하고 견성도 다 해놓고 인의지가 귀하구나 하고 양심이 귀하구나 하고 나중에 뒤늦게 깨치고 유학으로 확실히 전향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그래서 정명도 정의천 이런 분들은요, 그 우리나라 순호지 같은 글에 보면 정명도 선생이 제일 도가 높은 양반인데 이분은 밤중에 이런 분들도 예전에 절에서 주로 공부하거든요, 선비들도. 절에서 밤중에 앉아서 단학을 하고 있는데 단전에서 빛이 나가지고 절 전체를 밝혀버리니까 마을 주민들이 불난 줄 알고 물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정명도 선생 단전에서 난 빛이었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정명도 선생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 요상한 물건이구나 하고 단을 다시는 단학을 닦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10년, 20년 닦아서 단에서 빛이 나서 밖으로 뻗쳐나올 정도가 되는데 그 단을 없앨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유교로 전향했다는 걸 말하는 것뿐이지 사실 그 양반들은 단학의 견성까지 다 사실은 불교 공부를 다 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니지가 귀해서 양심이 귀해서 유학자의 삶을 사신 거예요. 사실은. 겉으로는 뭐 전향했네 어쩌네 하지만 이 공부를 해보시면 그걸 뭐 버리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견성을 버리실 거예요. 뭐 단전에서 광명한데 그 단전을 빼서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다 밑바탕이 돼서 이니지가 제대로 터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유학자들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설명 안 합니다. 왜냐? 단학을 했다고 하면 선비들한테 공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단학을 확실히 버렸다라는 선언을 해요. 이 양반들이. 그 동생인 정의천도 단학을 했는데 저는 못 봤습니다만 예전에 봉호 선생님이 정의천 사단도 버릴 사자 내단 단자에서 정의천이 단을 버렸다는 그림도 있대요. 전향했다. 나 손 씻었다 이거예요. 나 이제 도교 끝. 뭐 이런 거 똑같은 뜻이에요. 나 이제 단학 안 함. 그냥 유교만 할 것임 이런 걸 선언을 하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이 그래야 공격을 안 하니까. 저거 이단인데 이단으로 공격받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비들도 그랬어요. 단학을 하더라도 가문에서는 단학을 시켜도 밖에다가 단학한다는 말을 안 했어요. 왜? 단학한다 하면은 향교에 소문 나면요 벼슬길이 막혀요. 서원이나 향교에 소문 나면 벼슬길이 막혀. 왜냐 티오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만 걸려라 하는 거예요. 선비들끼리.
저거 단악한데 독여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출세길이 막힌. 그러니까 절대 티를 안 내지만 속으로는 다 합니다. 왜? 단악을 하면 머리가 더 밝아지는데요. 그럼 사서삼경 한 장이라도 더 외울 수 있기 때문에 단악을 합니다. 근데 겉에다가는 한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유일하게 조선 선비들 또 허용해 주는 게 시에다가는 쓸 수 있어요. 그럼 보통 선비들 시에 보면 다 자기 배 네 단을 키우고 있네. 이거 다 써 있어요. 웬만한 선비들 시. 웃기죠. 그러니까 시에서는 허용해 줘요. 시적 상상이라고 해서 허용해 줘요. 근데 논문에 그게 나오면 도교로 찍혀서 출세길이 막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양반들은 이미 기본적으로 불도 다 닦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나온 얘기들이 아니에요. 이게 보세요. 알아차리는 마음 얘기를 해요. 이거는 불교에서나 하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유교에서도 논의가 됩니다. 제자인 유건정이, 유건정 제자도 불도를 공부한 사람이에요. 유건정은 근데 불도에 좀 빠져서 아직 못 나오고 있어요. 제자인데도. 그러니까 이 양반들의 편지글을 보면 유건정은 좀 더 불도적인 거를 옹호하려고 하고 왕양명은 나도 해봤다니까. 근데 결국 이니지가 중요하다니까. 이렇게 해서 다시 자꾸 꼬드겨 내려고 하는 그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유건정이 불도를 좋아하지만 공부는 잘 안 돼요. 솔직하게 물어봅니다. 보세요. 여러분도 지금 이런 마음이신지 보세요. 공부를 내가 해보니 이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할 때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와, 이게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보니까 마음이 쉬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요동하고 있다는 걸. 망령된 마음은 진실로 요동하는 거 제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알아차리는 마음은 그 망령된 마음,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알아차리는 마음까지도 같이 요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입바사나 선원에 가면 이런 말 나오지 않나요? 움직임을 알아차려라.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건 좋은데 알아차리는 마음도 너무 번잡합니다. 고요하지가 않습니다. 뭐라고 답하실래요? 마음이 항상 움직여서 잠깐도 정지하지 않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수행자의 솔직한 심정이죠. 왕양명이 딱 답하는 걸 들어보세요. 이는 너가 편안하고 고요한 것만을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더욱 편안하고 고요해지지 않는 거다. 자꾸 요동하는 거다. 마음을 억지로 가라앉히려고 하니까 자꾸 요동하는 거다. 편안함과 고요함을 구하지 마. 이겁니다. 모른다고 해버려. 너의 알아차리는 마음이 요동할 리가 없어. 너의 마음이 지금 속이 시끄러워지는 거는 요동하지 않았으면 하니까 자꾸 요동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알아차리는 힘도 약해져서 같이 흔들리는 것 같은 거죠. 자, 그러니까 알아차리는 마음은 요동하지 않아. 망령된 마음만 요동하지. 그러면 너가 말하는 요동했다고 하면 그건 이미 망령된 마음이야. 알아차리는 마음 아닐 거야. 이겁니다. 그런데 알아차리는 마음은 요동하지 않는데 그런데 늘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늘 움직이고 늘 고요해. 좀 이상한 말이죠. 뭐냐면 움직이고 고요하는 그대의 모든 마음 적용을 알아차리고 있을 뿐이야. 자, 보세요. 마음은 이래요. 마음은요, 움직이기도 하고, 자, 마음에는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마음은 태극을 그려볼게요. 움직이기도 하고 요동하기도 해. 그런데 알아차림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초월해서 알아차리고 있는 거야. 참나자림. 그래서 알아차림은 요동하지 않아. 하지만 알아차림이 생각이 일어나는 걸 알아차릴 때는 움직인다고 말할 수도 있고, 마음이 고요하고 가라앉아 있다는 걸 알아차릴 때는 고요한 것 같기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늘 움직이고 늘 고요하는 것 같지만 사실 본체는 움직인 적이 없어. 이 정도 알고 네가 지금 움직인다고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알아차리는 마음이 확고하지 않아서 흔들리고 알아차리려고 했지만 흔들려버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너가 알아차리는 마음이 흔들린다고 하는 거냐 이거죠. 알아차리는 마음은 너의 양지야. 그게 흔들릴 리가 없어. 그러면서 동시에 움직임과 고요함을 늘 알아차리고 있어.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늘 움직이고 늘 고요한다고 말할 수도 있어. 하지만 지금 너가 말한 그거는 뭔가 잘못됐을 거야 라는 거예요. 너가 말하는 건 지금 내 말이랑 다르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차리는 마음은 진실로 알아차리나 몇 개 설명을 더 해줘요. 자, 이 양반은 질문하는 사람은 이걸 물어봤어요. 비추는 마음, 비춰보는 마음, 이게 알아차리는 마음이죠. 조념이 있는데, 아, 조심. 조념이 아니죠, 조심.
자, 알아차리는 마음이 있고 우리 이 나와 남이 쪼개져 있는 이 분별심, 망심이 있어요. 망심은 요동하는 거 이해하는데 알아차리는 마음까지 요동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는 너 알아차리는 마음에 대해서 확고하게 지금 알고 있는 게 아니야. 알아차리는 마음은 망심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를 초연하게 보고 있는 자리지 같이 휩쓸려서 휘둘리는 자리가 아니야. 요 얘기를 해준 다음에 설명을 또 해줘요. 그런데 알아차리는 마음만 알아차리는 거 아니야. 망심도 알아차려. 뭔 말일까요? 자, 이거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아르마리라고 하죠. 아르마리, 요거는 알아차림. 좋은 의미로 알아차림을 쓸 때는 이게 알아차림이건 아르마리인데, 아르마리라는 것도 결국 사실은 오염된 알아차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떤 생각도 다 알아차림이에요. 아유, 어떻게 됐네? 저건 이렇게 됐네? 따지고 있죠? 그 따지는 것도 사실은 알아차림이에요. 순수 알아차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참나를 말할 때는 순수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거죠. 오염된 알아차림도 결국 알아차림이죠. 자, 뭐냐면 이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순수 알아차림이 태양이라면 오염된 알아차림은 달이에요. 그런데 달빛도 근원은 어디서 오나요? 달빛도 태양이죠, 사실은. 결국은 여러분 내면에 알아차림의 힘이 있기 때문에 오염된 알아차림도 기능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태양빛이 있으니까 달빛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달빛은 근데 태양빛하고 다르죠. 오염되어 있죠. 뭔가 달라요. 그런데 근원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양명은 지금 이걸 얘기해 줍니다. 순수한 알아차리는 자리는 망심하고는 달라. 요동하지 않아. 망심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알아차릴 뿐이야. 하지만 이 알아차리는 자라가 있기 때문에 망심도 기능하는 거야. 결국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망령된 마음도 결국은 알아차림의 작용일 뿐이야. 이거 제자의 질문에서 엄청 심오한 데까지 가버린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물건됨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둘이 아니야. 전체가 하나야. 그러기 때문에 만물을 마음에 그치지 않아 수많은 마음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망심 조심 너는 지금 나눴는데 나눠서만 보지 마 이거예요. 망령된 마음 탐진치도 아까도 말씀드렸죠. 탐진치가 결국 참나의 작용이야. 탐진치가 망심이죠. 탐진치도 참나의 작용이야. 둘러보지 마. 참나가 작용을 일으키는데 왜곡된 것뿐이야. 요동하고 있는 것뿐이지 바로 잡아놓으면 그게 다 똑같은 거야. 똑같은 한 마음이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동하고 있을 뿐이야. 흔들리고 있고 왜곡됐을 뿐이지 왜곡만 치우고 나면 작용하는 마음도 그대로 양심이야. 양지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양지는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어. 너 말처럼 양지가 요동해버리면 양지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한다면 안 돼 이거죠. 양지는 멈추는 법이 없어. 진리가 멈추면 어떻게 돼요? 잠깐이라도 진리가 멈추면 우주가 날아가겠죠. 신이 잠깐 외출했다 오면 우주가 날아가겠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주는 이 우리 내면에 있는 이 우주의 근원자리가 쉬지 않기 때문에 우주 운행도 쉬지 않는 거야. 잠깐이라도 멈추게 되면 그치게 돼. 끝나버려. 그러니까 그런 공부, 너처럼 지금 알아차림이 요동한다고 해버리면 이 공부는 사실은 영원한 공부가 아니야. 진정한 공부가 아니야. 지극한 정성에 그치지 않는 공부가 아니야. 양지는 한순간도 쉬는 법이 없는데 너는 양지가 자꾸 일어나고 사라진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 공부는 참된 공부 아니야. 이 얘기 이해되시죠?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이거 이해되시면 여러분 대단하신 거예요. 왕양명 가지고 박사 논문을 쓰시는 분도 이 구절 잘 이해 못합니다. 이치로는 이해하는데 뭔 소리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철학과 다니신 분들은 이거를 체험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사유 구조 괜찮은데? 이런 사유 방식 취할 만하군. 이런 식으로 접근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실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런 식 사유 방식 나름 우리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될 텐데 되겠는데 이게 아니고 우리는 실험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실험해 보셔야 알아요. 알아차리는 마음이 망고 불변인지 여러분 자 뭐 생을 막 관통해서는 말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알아차리는 마음이 변했는가 이거죠. 그럼 그 마음이 그럼 끊어진 적은 있었겠는가?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알아차리는 순수한 의식, 여러분의
제가 존재감이라고 하잖아요. 존재감이 끊어진 적이 있었어요? 항상 존재는 하셨잖아요. 속이 시끄럽고 막 속에 이 생각 감정 오감은 매일매일 변했지만 그 모든 것의 근원인 여러분의 존재감 자체는 변한 적이 없어요. 지금 눈 감아 보시고요. 눈 감아 보시고 모른다 하고 존재하시면요. 그 알아차림만 남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이를 매길 수 있나요? 나이를 따질 수 있나요? 진짜 생각 내려놓고 그렇게 알아차리고만 계시면 나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린 존재만 하지. 그 자리가 여러분의 본원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는 망고 불변하다고 철학자들 이름 붙이는 게 거기는 시간 공간이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의식만 있지. 그래서 이 자리는 일어나고 사라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가 뭐라고 질문했어요? 그 자리도 요동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즉 요동한다는 거는 나타났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자 좋은 의미로 보면 이 양반은 참나가 잠깐 나타났다 사라져버린 걸 말할 수도 있고 참나가 나타났는데도 망념에 이끌려버린 상황 망념과 섞여가지고 이게 참나인지 망념인지 모르게 돼버린 이런 지금 상황을 얘기한 거겠죠. 알아차리는 마음도 요동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일어나고 사라져요 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그럼 알아차리는 마음이 없는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좀 왕양맹이 볼 때 너 지금 알아차리는 마음에 대해서 잘 이해 못한 것 같아 라고 하는 체험 부족이고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 마음이 항상 움직여서 정지하지 않는다 이런 말도 지금 좋은 의미의 정지하지 않음이 아니고 계속 요동하고 있다는 얘기.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 와중에 알아차림도 일어났다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그거 참나가 아주 아닌 건 아닌데 너 지금 참나를 정확히 이해 못한 거야 라는 거예요. 진짜 참나는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야. 너의 이해에는 지금 문제가 있어. 너 혹시 아르마리를 지금 참나라고 오인하고 있거나 아니면 참나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지 않아서 참나가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다 이해되시죠?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양명의 설명도 다양하게 설명해주잖아요. 참나는 그치는 법이 없어도 설명해주고요. 참나는 그 요동하지 않고 초연한 존재야. 초연한 자리야. 초연한 자리야. 요동할 수 없어. 요동한다면 너 그 참나 아닐 거야. 그게 하나가 있고 참나는 멈추는 법이 없어. 멈추면 참나 아니야. 그러니까 너가 참나를 느꼈더라도 참나가 사라지는 것 같으면 너 그 문제 있는 거야. 그리고 참나라고 느꼈는데 그게 요동하고 있다면 너 그거 좀 참나 아닌 거야. 지금 오염돼 버렸어. 이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정밀한 얘기 아닙니까? 이거 어디 지금 요즘 뭐 입바사나 선원에서나 얘기 나올 게 예전 선비들이 이 얘기 주고받았어요. 명나라 때. 이해되시죠? 재밌는 얘기. 구절이죠. 그 다음 구절까지 보셔야 글이 명확해져요. 보세요. 유건정이 묻습니다. 양지도 또한 일어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진짜 멀리 갔죠. 양지가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죽을래? 뭐 이런 게 나가야겠죠. 이게 대면했으면 대면에서 한 얘기면 진짜 죽을래 나갔을 수도 있는데 이게 편지글이에요. 편지글. 지금 제자가 보낸 편지에 지금 이 부분이 사실은 제가 대화처럼 번역했죠. 제자가 보낸 편지를 예전 어른들이 이메일 주고받을 때 그래요. 제자가 보낸 편지글 중에 이 부분을 지금 쓰고 그 밑에다 자기 답을 쓰고 그 다음 구절을 쓰고 또 답을 쓰고 이런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보내온 메일에다가 부분 그 질문에 해당되는 부분 밑에다 계속 답을 넣는 형식으로 편지를 써서 보내요. 상대방이 그러면 또 선생님의 답을 또 쓰고 그 밑에 자기 답을 또 써가지고 또 보내요. 이렇게 계속 논변합니다. 예전 태계나 율곡 다 그렇게 논변했어요. 기대승 이런 양반들 서로 다 선비들 간에. 그러면 옛날 같으면 멀리 살거든요. 그러면 신바람꾼 이걸 이 편지를 들고 가요. 주면 답변 나올 때까지 한 달이고 또 거기 그 집에 머물러 삽니다. 그럼 이제 이 양반도 연구를 해야 돼요. 연구를 해서 답변을 써줘요. 그럼 그걸 주면 또 그 이메일 담당자가 그걸 받아서 다시 와서 주면 또 그걸 보고 이제 예전에 태계랑 기대승 양반도 그 양반들도 그렇게 그 편지로 문답을 그 몇 년을 했다고 돼 있죠. 그 제가 볼 때 그 왕복해서 건네주는 사람 얘기도 같이 알아야 됩니다. 그거 항상 들고 다니면서 우리 요즘처럼 메일 딱 쳐서 보내기 이렇게 해서 보내지는 게 아니니까. 예전에 이렇게 토론 하나 하려고 해도 힘들어요. 요즘 얼마나 편한 겁니까? 요즘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훨씬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어려울 때 더 명토론이 이루어지죠. 이럴 때는 오히려 토론 안 하죠. 그것도 참 이게 문명이 발전할수록
어떤 더 고급 문명도 자꾸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게 좀 안타까운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뭐 그건 그거고. 그래서 양지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와, 죽을래? 이게 나가야 돼요. 이제 이 선생은 또 멘토는 설명을 찬찬히 해줘야 되잖아요. 너 진짜 너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이것은 내 말을 상세히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 너. 한문으로 보면요. 이게 제가 좀 의역한 거고 한문으로 보면 너 듣는 게 좀 이상해. 너 듣는 게 상세하지가 않아. 너 내 말을 들었다면서 좀 상세하게 듣질 않았네. 요즘 말로 하면 너 내 말을 띄엄띄엄 듣고 있네. 이게 딱 정확한 원 그 번역이에요. 내 말을 띄엄띄엄 듣고 있네. 그 한문이 그래요. 청지 미심. 들은 게 좀 상세하지가 않아 너. 양지는 마음의 본체라고 내가 했어 안 했어? 이거 지금 얘기죠. 양지는 내가 본체라고 했지. 그리고 그 본체는 앞에서 내가 설명한 알아차리는 자. 자, 한문으로 보세요. 심지 본체. 이 밑에 구절의 맨 끝에 마음심자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 심지 본체. 마음의 본체 자리인데 그 앞에 보세요. 소위 항조자. 항상 비추는 자리다. 자, 양지에 대해서 이보다 더 설명 잘한 데는 있죠. 예, 있는데 갑자기 생각났어요. 멋있는 표현들이. 이 표현도 기억해 두세요. 간단하면서 지금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도 양심하고 참나를 헷갈리실 필요가 없는 게 양심은 항조자. 항상 알아차리는 자리가 양심이다. 이렇게. 그래서 심지어 왕양명은요.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이 유교 공부할 때 왕양면으로 하면 좋은 게요. 항조자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왕양명 선생님은 분명히 진화라고 합니다. 진화. 진화라고 분명히 표현을 썼어요. 진화다. 그래서 이 참나입니다. 참나. 참나 자리라고 왕양명 선생님은 말을 했어요. 양지가 참나고 참나는 항상 알아차리는 자다. 그래서 마음의 본체는 일어남도 없고 일어나지 않음도 없어. 이 양지는요. 일어나고 사라지고를 말할 수 없는 자리야. 이건 반야신경에 나온 참나는 공은 불생불멸하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일어날 수도 없고 사라질 수도 없는 자리야. 그냥 늘 있는 자리야 이겁니다. 늘 있으니까 보세요. 늘 있으니까 어디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늘 있는 존재는 생겨났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늘 있는 존재는 사라진다고 말할 수도 없죠. 그게 반야신경에서 공은 불생불멸하다는 뜻이에요. 그걸 읽고 그걸 잘못 이해하셔서요. 생겨난 적도 없어. 그럼 없는 거네. 소멸할 수 없다고. 없으니까 소멸할 수가 없지. 뭔가 약간 이상해졌죠. 이야기가. 개념으로 접근하다 보면 이렇게 돼요. 그게 아니고 늘 있는 자리예요. 늘 있는데 그 자리는 생겨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라질 날도 없어요. 양지는 늘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에 있어요. 있는데 생겨난 적도 없고 사라진 적도 없어요. 그 자리는. 그래서 자 보세요. 비록 망령된 생각 탐진치가 일어나더라도 양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에 마음이 탐욕에 빠지고 뭔가 엉뚱한 생각에 빠지면 양심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거죠. 사라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현존했어요. 그게 양지의 현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사람들이 보존할 줄을 몰라서 때때로 놓쳤을 뿐이에요. 자기가 놓쳤다고 생각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없었던 적은 없다. 두 번째. 비록 혼미하고 막힘이 극치에 이르더라도 마음이 캄캄해지더라도 양지는 광명하지 않았던 적이 없어요. 양지는 항상 알아차리고 있었다. 그래서 이건 양지의 광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은 살피지 않았을 뿐이지 항상 알아차리고 있었다. 지금 여러분 내면에 보세요. 여러분의 존재감이 양지예요. 존재감이 항상 알아차리고 있어요. 지금. 의식의 근원으로서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의식의 근원에 대해서는 관심 없죠. 뭐에 관심 있어요? 여러분의 그 오염된 알아차림에만 관심 있어요. 좋은 거 알아차리고 싶고 좋은 거 맛보고 싶고 좋은 생각하고 싶고 나한테 뭔가 자극적인 거 느끼고 싶죠. 거기에만 빠져 있지 나의 이런 알아차림의 이런 오염된 알아차림의 근원은 뭘까 하고 모른다 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있으면 순수 알아차림이 느껴져요. 그때야 알아요. 항상 있었구나 이 자리는. 가려졌을 뿐이지 항상 있었구나. 놓쳤을 뿐이지 항상 있었구나. 이걸 아시면 지금 양지를 깨칠 수 있죠. 자 제자한테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양지가 일어난 것 같아요 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한 제자한테 그럴 리가 없다 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비록 때때로 놓치더라도 본체는 항상 존재했고 그러니까
존재했기 때문에 네가 보존만 하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붙잡기만 하면 있는 거다. 의식만 해주면 돼, 이런 뜻이에요. 비록 때때로 가려지더라도 본체는 항상 광명하게 알아차렸기 때문에 너가 살피기만 하면 돼. 너의 내면을 돌아보기만 하면 거기 있어. 항상 있었어. 만약 양지가 또한 일어난 곳이 있다면 때때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니 본체를 말하는 게 아니다. 네가 지금 말하는 거 양지 아니야, 그러면. 일어난 적이 있다 그러면 그건 양지 아니야, 이 얘기입니다. 이게요, 중국 선에서도요, 선문답에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참나를 우리가요, 견성했다고 할 때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실제로 일반인은 참나를 찾았단 말도 감히 못하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참나를 만나요. 수련을 오래 하다 만나요. 참선을 하다가. 아, 참나를 찾았어요. 근데 참나가 사라졌어요. 그런 사람이 나와요. 자, 공부를 꽤 했을 때 나오는 이제, 했을 때 나오는 그 잘못된 말이죠. 참나를 잡았는데 놓쳤다라고 생각했지.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요. 잃어버릴 수가 없죠. 잃어버렸다고 말하는 그 자리가 참나예요. 잃어버렸다는 오염된 알아차림이 어디서 일어났을까요? 순수한 알아차림에서요. 그래서 스승은 그걸 지적해줘요. 너의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거기 이미 참나는 항상 있어 왔다. 자, 요게 모든 선문답들이요.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양반, 이런 말까지 하는 양반이 있었죠. 이런 선사. 너가 참나를 얻었다고 말한다면 너는 참나를 잃어버릴 것이다. 왜냐? 우리가 밖에서 얻었다는 것은 반드시 잃어버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얘기예요? 이 말은 참나는 얻은 게 아니라 원래 있었다 이거예요. 원래 있었던 거를 너가 알아차리게 된 것뿐인 거죠. 후천적으로. 원래 선천적으로 있던 거를 알아차렸을 때 그 참나는 영원히 그대 것인 참나지만 아 참나를 밖에서 얻었어요라고 주장한다면 그거는 잃어버릴 물건이라는 거예요. 너의 그 말에는 이미 참나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도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요, 이런 설명 안 해주고 탁 던져버리면 되게 어려운 말입니다. 너가 참나를 얻었다면 내가 뺏어버릴 것이다. 이런 이상한 말들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얻을 수 있는 물건이라면 뺏을 수도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라 이거예요. 저 참나 얻었어요. 이런 말 하지 마라. 늘 있었어요. 알고 보니 늘 나였더라고요. 이런 말이 나와야죠. 지금 똑같은 선문답을 풀어서 해줄 뿐이지 유교 선비들 간에도 똑같은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려면 이미 불도의 문화는 이미 기본으로 익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유교로 돌아온 거예요. 왜? 대승을 구현하려고요. 전 사실 대승불교랑 유교 차이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대승불교라고 해도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뭔가 소승적인 견성만 추구하던 불교에서 대승보살로 돌아온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유교였을 뿐이지. 이해되시죠? 예.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왕양명 선생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했고 양심의 학문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는 시간이 됐다면 예, 참 보람있는 시간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양심 공부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